야, 집중해. 미안. 보세요. 그 리드컬처가 본문보다 어렵습니다. 원래 본문보다. 봐봐. 리드컬처의 주제가 뭐야? Where you live. 그지? 네. 네가 어디에 사는지. 근데 what you wear. 네가 무엇을 입는지야. 그지? 네. 네가 사는 곳. 어쩌면은 네가 입는 것. 이것도 돼요. 봐봐. climate의 뜻이 뭡니까? 기후야. 기후는 이 단어 중요하죠. place, 키가요. 형용사를 쓰면 핵심적인, 중요한이란 뜻이야. play a role은 어떤 역할을 하다야. 어휘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어휘 중요해요. 아, 기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동사. 뭐뭐에 있어서. 그치, 전치사잖아요. 야. 선생님이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목적어, 그지? 그러면 여기서 관계 대명사, 와세 역할, 그죠? 내가 일부러 여기 문법 다 체크해놨어요. 별표. 다시, 기운은 우리가 입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the way we live as a whole. 봐봐. 선행사가 the way야. We live는요, 우리는 삽니다야. live라는 동사는 자동사야.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완전절이야. 그러면 선행사가 더 웨일 때 쓰는 관계부사는 뭡니까? 하우야. 근데 선행사인 더 웨이와 관계부사 하우는 중복 사용 불가? 불가. 더 웨이만 쓰던가 하우만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요. 봐봐. Climate plays a key role in what we wear. 그다음 and 학교 선생님이 더 웨이 대신에 하우만 쓰면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더 웨이 하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어요? 근데요, 얘 어법 문제로 나올 거야. 잘 들어요. 관계부사를 선생님이 두 개로 쪼개면 뭐라고 그랬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더 웨이. 밑에다 써놔. 이거를요, 학교 선생님이 더 웨이. in. 위치로 바꿔서 썼어. 그러면 돼, 안 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요. 기후는 우리가 있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야. 다시 한번. 더 왜 하우는 돼, 안 돼, 우진아? 안 돼요. 내가 다시 써줄게. 기억하셔야 돼요. 더 왜. How, 예성아. 이렇게 나란했으면 틀려. 근데 how 대신에 in which, the way in which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요, 모르겠어요. 약간 정말 어렵게 쓰면요, 관계부사 대용이라고 that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법 문제가 어렵게 나면 the way that 관계부사 대용이야. 이때 대신 관계 대명사 that이 아니야. how 대신에 쓴 거야. 그래서 the way that we live 요것도 말이 됩니다. 관계부사 how 대신에 썼다고 해서 관계부사 대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the way how만 안 되고요. the way in which 혹은 the way that 이렇게 두개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운은 우리가 인간들이 먹고 사는, 아, 인간들이 입는 것과, 그지? 사는 방식에 중요한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어휘에서, 어? 더웨이 계시잖아요. 네. 제 뒤에 완전적으로 와서 저게 본격이라고. 아니에요. 내 학교에서는 동격이래? 아니, 그게 무슨. 아니, 동격은 아닙니다. 관계부사 대용이야. 선행사가 더해이기 때문에. 봐봐. 그래서요. 잘 들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또 학교 선생님의 어법에서 the way. 아, 관계부사 하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the way in that으로 이렇게 학교 선생님 바꿔서 냅니다. 요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법상 오류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봐봐. 얘는요, 야, 딱 봐봐. 21세기에 지금 환경 문제 심각해, 안 심각해?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1과든 2과든 리드컬처가 중요합니다. 네. 본문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리드컬처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네. 어법, 어휘, 주관식으로 나올 확률 높아. 네. 그래서 봐봐. 이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 같이 할 거야. 일단은 기후가 우리 인간에게 끼친 영향이 뭐야? 첫 번째.
입는 거. 두 번째, 사는 방식. 이해됐지? 이해돼요? 네. 그쪽 내릴 거야.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홀란드. 그죠? 네덜란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는, where one force, 야. 여기서 where,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이게, 이렇게 문거. For example, 사이에 뭐가 있어? 콤마가 있지? 낀 거야. 여기서 관계부사 where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뭘 수식하는 거야?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장소잖아, 국가잖아. 그래서요, 명사, 네덜란드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아니, 그럼 이제부터 눈치가 빨리 딱 와야 돼. 그러면 리드컬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법 문제 뭐겠어? 관계부사야. 관계부사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구진아? 뭐랑 뭐로 쪼개질 수 있다고 그랬어? 그거 아그 엔드기까지 막 그런 거 전지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네덜란드는 장소야. 그럼 관계부사 where를 전지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꾸면 뭐야? in? 그렇지. 그지? 이해 됐어요? 네. 봐봐. One force of each. 봐봐. 예, 수일치로. 네덜란드 S가 붙었다고 해서요. 이게 복수가 아닙니다. 네덜란드라는 국가는 여러 개야, 한 개야? 한 개. 한 개라서 여기에 이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수요치 잘 봐야 돼요. 그 네덜란드라는 국가의 영토의 one force, 4분의 1이, 그지? 얘가 실질적인 주어. 그죠? 네덜란드 국가 영토의 4분의 1이 is located, 위치를 해와. 위치가 되어져 있어. 얘 중요하죠, 법상. 위치가 되어졌어요.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어? 빌로우가 뭐야? 아래야. 빌로우 씨레벨, 뭡니까? 바다 아래. 그지? 국가 영토의 4분의 1이 뭐야? 바다 아래. 얘 전체적인 씨레벨을 목적으로 칠게. 아, 네덜란드는, 이건 내용일치 불일치로 나오거든. 네덜란드라는 국가는 국가 영토의 4분의 1 이상이 4분의 1 정도가 어디에? 해수면 밑에, 바다 아래에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해 돼? 네. 그래서, uninteresting form of shoes. 무슨 말입니까? 흥미로운 신발. 어떤 재밌는 신발의 형태가, 재밌는 신발의 형, 야, 봐봐. 여기 콤마 보여? 네. 관계부사절이지. 문거나. 관계부사절이야. 관계부사절. 관계부사는 끼어든 거라고 그랬잖아. 부사, 이해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야? 국가 영토의 4분의 1이, 뭐야? 바다 아래에 있는 네덜란드는, 콤마, uninteresting form of shoes. 신발의 재미있는 형태가, developed가 뭡니까? 응? 그래. 얘가 주어고, 얘가 본전. 뭐야, 개발이 되었습니다. 뭐로써? As a way of, 뭐로써? 얘 전치사야. 뭐뭐로써? 뭐로써 개발이 되었어? As a way of, 어떤 방법으로써 개발이 되었어? Getting around the muddy, 뭡니까? Roads. 야, 봐봐.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가 가면 뭐가 있어요? 진흙. 갯벌이 있죠? 아, 네. 갯벌의 흙은 뭐야? 진흙. 네. 물컹물컹하잖아. 그런 진흙, 으로 된 길을 getting around가 뜻이 뭡니까? 돌아다니는 방법으로써요. 이해됐어? 네. 봐봐. 국토의 4분의 1이 바다보다 낮대. 생각을 해봐. 그러면 모래에, 땅에 물기가 많겠어? 없겠어? 맞습니다. 많겠지. 그러면 땅이 뭐야? 찐득찐득거릴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얘, 뭐뭐, 얘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동사 걸때 어떤 형태로 와야 돼? 동명사. 얘는 동명사입니다. 얘 현재 분사 아니야. 지금 일단은 그 리드컬처에서 가장 중요한 어법은 관계부사입니다. 앞뒤 문장 다 관계부사 나왔어. 이해 됐죠? 네. 이거 그 술치 잘 봐. 잘 들어요. 원 플러스라고 해도 선생님 이거 단수 그지 4분의 1이면 복수인데 아니 원 플러스 4분의 1얘 is located 단수 취급해요 여기 나왔잖아 봐봐
기수, 원. 야, 니네 분자 분모 알죠? 네. 봐봐. 분자가 2인 이상은 분모 뒤에 S를 붙여. 근데 봐봐. 원, 포스. 근데 분자가 뭐야? 원이야? 하나야? S 붙여, 안 안 붙여? 안 붙입니다. 붙여요. 이해됐지? 예. 어? 동명사야. 전치사 뒤에 동사 올 때는 동명사. 봐봐. 전치사의 목적어. 이해됐어? 그 다음에 봐봐. 일단은 뭐라고? 내용을 떠올려. 뭐라고?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 4분의 1이 바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땅이 어때? 땅이 물기가 물수는 땅이에요. 많다. 물기가 많다는 건 뭐야? 땅이 질다야. 물수는 그래서 일반적인 신발 신고 다니면 불편해야 불편해? 불편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신발이 발달이 됐어요? 그지? 되게 특이한 형태, 재밌는 형태. 그게 결국 뭐야? 나무로 만들어진 신발이라는 거야. 나막신. 근데 기억나? 남아있어요. 근데 네덜란드의 특산품이야, 네덜란드 그래요. 내가 우리 집에서 갖고 올게요, 그 나막신. 멋있어요. 오, 네. 처음이다. 봐봐요. 나무로 이제 만든 거야. 이제 나무로 된 이제 신발인데 뭐라고 불리나? 아이고, 오빠. 콜드. 신발은 스스로 부르는 거야, 불려지는 거야. 그러면요, 얘는 PP 형태의 뭐야? 경사적으로 쓰는 그래. PP 형태. 콜롬펜이라고 불리는 나무로 된 신발이야. 얘가 실질적이야. 너무 두껍다. 실질적인 주어인데요. 야, 얘가 뭘 꾸며요, 지금? 이 PP 형태에 얘가 앞에 있는 명사에 뭐? 나무로 된 신발, 나막신 얘를 꾸미잖아. 네. 근데 여기에 뭐가 생략이 돼 있는 줄 알아요? 네. 결국 뭐야? 전치, 아, 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래,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신발 한 장만 신고 다녀? 아니죠. 그럼 뭐야? Which 쓰. 아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hich 하나 that 아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다시요. 콜롬펜이라고 불리는 나무로 된 신발은 아이고 위치 워겠네요. 미안. 여기 뒤에 수치. I'm sorry. 위치 워. 근데 위치 워도 되고 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아, 네. 그 신발은 뭐뭐였습니다. 뭐래요? The perfect tool.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뭐 하는데? 우진아, 네. 도구는 명사야, 형용사야? 명사.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요.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명사로 꾸며주는 건 누구예요? 명사. 아, 형용사, 그럼 얘는 뭐야, 형용사. 여기서? 앞에는 명사로 꾸며니까 뭐야? 형용사 좀 봐. 이해 됐어? 네. 꾸며주잖아, 형. 형용사는 내가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어? A. 형용사는, 그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야. Keep이라는 동사를 봐. 야, 이 완벽한 도구였대. 뭐라는, 뭘 지키는? 농부들의 발을 어떻게 지키는? 드라이. 드라이는 품사가 뭐야? 봐봐. 문장의 구조를 봐봐. 네.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어 뒤에 올수 있는 게 뭐야? 형용사. 목적격 보어. 맞아. 지금 목적격 보어서 목적격 보어로 뭐야? 드라이. 형용사 쓴 거야. 다시요. 농부들의 발을 어떻게, 이거, 아, 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리드컬처는 문법이 중요합니다. 농부들의 발을 건조하게, 이제 마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완벽한 도구였대. 이 나무로 만든 나막신이. 이해됐어? 네. 끊어요. While working. 야. 분사 구문. 어떻게 보면 분사 구문이야. 그지? 네. 분사 구문이 뭐야? 접속사가 있는 동사. 부사절을 간단하게 줄인 게 분사 구문이잖아요. 예어 생략 가능합니다. 시간 접속사를 넣은 거는 분사 구문에서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야. 해석에 대해서 좀더더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얘 생략 가능해. 그러면 봐봐. Working. 농부들이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거 Working. 얘 뭡니까? 현재 분사야. 일을 할 때, 농부들이 젖은 땅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농부들의 발을 메마르게 유지시켜주는 완벽한 도구였대요. 그래서요, 이거 밑에 나와. 원래 문장은 요거야. While. 접속사. 농부들이잖아. They. Were. Working이야. 이거 원래 형태. 이거 밑에 나왔어요. 뭐 Farmers Day 해도 되는데,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생략. 그 다음에, 뭐로 이제 비동사 생략시킨 거야. 원래 being working인데, 이제 being 생략하잖아. 그래서
서술형에서요. 사쿠 선생님이 while working in wet areas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본래 문장대로 필요 조건에 접속사 넣고 뭐 주어 넣고 해서 원래 문장대로 쓰시려 하면은 이겁니다. While they were working. 이해됐어? as 넣어도 돼요. 접속사 while 대신에 as 해도 돼. when도 돼요. when도 되고 as도 돼. 이해 됐어? 네. 빨랑할게요. 네. 근데 a few 중요합니다. a few 선생님 늘 얘기하죠. few가 뜻이 뭐야? 명말. 거의 없는 이야. a few는 조금이라도 있는 이야. 그지? 네. 근데 art가 뜻이 뭐야? 아, 그 예술. 그러면 얘는 TIC로 끝나면 품사가 형용사야. 그러면 뭐야? a few artistic souls 뭡니까? 몇몇의 예술가적인 영혼들을 담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예술적인 사람들이야. 이거 야, artistic souls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예술가들, artists. 그죠? 어, few 뒤에는 복수 나와야 돼. 몇몇의 예술가들은 went 뭡니까? 나갔대요. further 더 나갔대. 뭐 하기 위해서? 봐봐요. 그러니까 남학신이 농사, 그 네덜란드의 농부들이 농사 짓는데 일어나는 동안 되게 도움을 줬잖아. 네. 그치? 야, 일어나는 동안에 발이 축축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일어나는 동안에, 뭐야, 발을 드라이하게, 그치? 메마르게 유지시켜 줬잖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술적인 마인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그, 그냥 실용적인 그 남학신이 농부들을 돕다라는 그런 실용적인 아이디어에서 더 나갔다는 소리야. 뭐로 더 나가? 투비기 뭐 하기 위해서? 야, 여기서 투비기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뭐 하기 위해서? 투비긴 댄싱 인 콜롬펠. 뭐야? 이 남학신을 가지고 춤을 추기 위해서. 이해됐어? 춤을 추기 위해서 더 앞선 생각을 했다. 더 나갔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네. 얘는요, 근데 결과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결과인데 얘는 뭐?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남학신이 농사 지을 때만 쓰이던 남학신이 결국 어떻게 발전이 됐다는 소리야. 춤을 추는데 발전이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발전의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밑에 다 나옵니다. 부사중용법에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해 됐어요? 그리고 이 begin이라는 동사는 뒤에 그 동명사 dancing이 와도 되고요. to dance, 투부정사가 와도 돼요. 두 개 다 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to begin dancing도 되고 to begin to dance도 돼요. 동명사가 오든 투부정사가 오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봐봐요. 콤마가 있어. 그리고 위치야. 아이고, 여기서 위치는 뭡니까? 일단은 위치는 관계 부사야, 관계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 그죠? which makes 봐봐. 그리고 야, 계수종법의 관계 대명사잖아. 계수종법의 관계 대명사는 뭐랑 뭐로 이끌 수 있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럼 이거 and, is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makes야, 수일치야, 잘 봐야 돼, 3인칭 대수야. 만들었습니다. was a pleasant series of rhythms. 그 남학신을 신고 춤추었을 때, 그 남학신을, 야, 틱틱틱틱 소리 날 거 아니야. 남학신, 나무니까. 그지? 어떤 굉장히 즐거운 리듬감의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eventually, 결국, 뭐함? 분사구문 또 나오네요. 제공하면서, 뭘 제공해? A basis for modern tap dancing. 그지? 나왔네요. 그지? 이게 tap dance라고 알아? 네. 이렇게 그 구두 끝에 이제 어떤 뭐 특수 장치에서 삐빅삐빅삐빅 소리 나는 거. 춤추면서. 그지? 그런 현대의 뭐야? tap dance의 뭐야? 뭘? 기본을 제공하면서 분사구문인데 내가 분사구문 이거 원래 문제. 야. 지금 리드 컬처에서요. 관계 부사. 분사 구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이거 서술용어 남단 소리야. 아, 그럼 봐봐.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and it provide야. and it provided. 과거 시제로 써야 돼요. 네. 왜? 얘잖아. 과거 시제 일치.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문거. 지금 여기 콤마 있고 여기 콤마 있죠? 네. 얘 관계 대명사지만 얘 끼어든 거야. 그래서 지금요 여기 앞에 원래 있는 문장이랑 얘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접속사 and if provided 뒤에 똑같아. A basis for modern tap dancing입니다. 밑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남학신의 역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학신의 뭐의 원조가 됐대? 현대의 탭댄스. 이게 원조가 됐다는 거야. 이해 돼? 네. 3번이? 이게 봐봐. 야, 지금도 탭댄스 칠때그 나무로 된 신발 신으면 즐거운 경쾌한 리듬감의 소리가 나안 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재 시제 쓴 거야. 그런데 봐봐, 이거 봐봐. 이 콤마를 잘 봐야 돼. 얘가 콤마, 얘도 콤마. 이거 끼어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부사야, eventually는 결국. 그런데 원래 얘가 분사구문인데 여기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얘가 주절이잖아요. 원래 문장. 주절에 뒤에 접속사. 아니,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 and if.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and if. 그리고 결국 그것은 provided. 제공했습니다. 현대 탭댄스의 뭐 원조를. 이 부분 중요하네요. 그지? 그 다음에. 어이구, 이누이트는 어디에서 살아? 이누이트 쪽은. 추운 데서 살까? 따뜻한 데서 살까? 추운데. 야, 지금 이 리드컬처의 핵심 포인트가 막 기후는 뭐에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있는 거. 입는 것, 입는 것 혹은 씻는 것이야. 네덜란드의 그 남학시는 뭐 입는 거야, 씻는 것이야. 웨어리요. 입다란 뜻도 있지만 씻는 것이야. 신다란 뜻도 있어. 그지? 그래서 씻는 것에 영향을 끼친 예로 뭐가 나왔어? 네덜란드의 남학시. 그럼 이제는 뭐야? 이누이트족은 추운, 겁나 추운 지역에서 살아. 그럼 이건 뭐야? 입어야죠. 사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 거. 그거에 대한 예시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이누이트족은 had to fight. 싸워야만 했습니다. 뭐랑 싸우겠다. 추위. 추위와, 냉혹한 추위와 바람에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come up with. 발상하다, 떠올리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아니, 바람이랑 추위랑 싸워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위를 피하고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이라는 거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떠올렸어요. 모았어요. 어떤 생각을 떠올렸어요? 입는 방법. 그죠? Wearing a heavy jacket. 뭡니까? 두꺼운 자켓. 왜 그래? 두꺼운 자켓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봐봐. 이게 두 번째 동사. 결국 여기서 얘가 다 목적어야. 근데 잘 들으세요. 밑에 참 친절하게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결국 생각, 아이고 미안, 생각인데 그 생각이 뭐야? 두꺼운 옷을 입는 거야. 그럼 학교 선생님이 더 아이디어에 밑줄 쳐놓고 본문에서 그 생각이 뭔지 찾아.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네 단어로 쓰시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Wearing a heavy jacket. 이해 됐지? 결국 두꺼운 자켓을 외투를 입는 거라 그 생각이랑 같은 거야. 뭐라고 불리는,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해. 분사구문이죠. 뭐라고 불리는. 이누이트족이 두꺼운 외투를 입는데 그 두꺼운 외투가 뭐라고 불린대. 아, 이름 뭐야, 이거. 아노라크. 아노라크라고 불리는 두꺼운 자켓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왜? 더럽게 추운, 더럽게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굉장히 섹시하게 앉아있네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 그래요. It was or 야, 여기서 is 뭐야? 본문에서 나오는 is 대명 선생님이요. 대명사가 나오면은 그 대명사를 지칭하는 게 뭔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 두꺼운 자켓, 아노라크. 이해됐어? 그 두꺼운 자켓 아노라크는 오리지널리 본래 부사입니다. 야, be made from. 아이고, 중요하네요. 여기까지가 동사야. be made of가 있고 be made from이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지던데 from은요 그 형태가 바뀌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야, 일단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봐봐. 이누이트족들이 입는 그 아노라크라는 두꺼운 자켓은 뭘로 만든, 실이 뭡니까?
표범이야, 표범. 표범 피부로, 표범 피부로 만들어지고, 그지? 그, it's surface, 여기 뭡니까? it's surface면 표범 피부야. 그 표범 피부는 had to be cared. 무슨 말입니까? 관리가 되어줘야만 했습니다. 수동태, have 플러스, 그지? 수동태. 관리가 되어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For regularly,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줘야 했다. 뭘 가지고? With fish or, 그지? 생선, 기름을 가지고. 뭘 위해? For constant water, 야. 방수. 방수를 위해서. 이해됐어? 네. 우리 지금 니네 뭐 입어요? 옷이. 아, 당연히 옷 입고 다니겠지. 방수되는 걸 뭐라 그래? 고어텍스. 고어텍스 몰라? 네. 방수기는? 노스, 예, 동영상이라서, 물 그래요. 스페이스. 노스페이스에는 다 고어텍스 방수기는. 야, 봐봐. 이누이트족이 어디에 살아?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닷가, 그지? 되게 추운 지역에 살잖아. 그럼 뭐가 많이 와? 비. 아, 비나? 눈바람. 눈보라가 막 치겠지. 눈이 결국 녹으면 뭐가 돼? 비. 미하일이요. 그래서 그런 강한 날씨,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강한 날씨에 외투를 입으면 방수 기능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내 눈이 내리고 내 옷에 쌓였어. 그럼 녹으면 물이 되잖아. 그럼 옷이 무거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져요. 그래서 방수 기능이 있어야지 일단은 내가 추위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잖아. 옷에 물이 그대로 흡수가 되면 뭐야? 안 그래도 추운 지역인데 얼겠어? 안 얼겠어? 얼겠지. 이해 됐지? 그래서 봐봐. 이거 내용일치 불일치로 나갈 거야. 일단은 이누이트족이 두꺼운 아노라크라는 그 자켓은 뭘로 만들어져? 표범이야? 아니면 물고기야? 표범의 피부로 만들어지는데 표범의 피부는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만 했대. 생선 기름이야. 그지? 생선 기름으로. 왜? 방수를 위해서. 이해 됐어요? 방수야, water resistance는. 레지스턴스가 저항. 그지? 지속적인 내수성. 저항하는 거야. 물에 저항하는 거야. 물을 막는 거잖아. 그게 방수잖아. 이해 됐어요? 화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now. It is modern winter necessity. 그래서 지금 뭐야? 겨울에 필수적인 어떤 필수품이 되었대요. Coming. 야, 계속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어. 와, 그러면은 분사구문도 이제 어법으로 나오겠구나. Coming. 다양한 형태로, a variety of styles and colors. 지금 현대에 굉장히 많은 그 산악 브랜드가 있잖아요. 노스페이스도 있고, 뭐 밀레도 있고, 네파도 있고, 그 다음에 코오롱 스포츠도 있고, 그죠? 네, 겁나 비싸죠. 집에 왔습니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원래 뭘로 밑에 적어놔. 내가 얘기했죠. and, it. 주어가 똑같아요. 주어가 같기 때문에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 생략.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동사 플러스 ing. it comes 적어놔. 뒤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coming을 원래 본래의 문장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로 쓰면은 and it comes 이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이 부분은요, 얘들아, 이누이트족의 코트야? 아니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얘기야? 우리 우리 얘기. 얘기야. 이해됐어? 네. 니네 다 노스페이스 겨울에 그 잠바 있잖아요. 노스페이스는 없어. 다른 건 있겠지. 봐봐. 파자마. 잠옷이죠? 파자마는. 왜 S가 붙였을까? 잠옷 위아래로 입자, 파자마를. have followed. 현재 완료입니다. 뭐야? 따라오는데. a similar route. 비슷한. 그지? route. 경로를 따라왔대요. to come. 뭐 하기 위해서? to become trendy fashion. 어떤 유행하는. 그지? 유행하는 패션 옷이 되기 위해서 비슷한 어떤 경로를 따라왔습니다. 침실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그러니까 파자마 뭔지 알지? 잠옷. 네. 잠옷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옷도 이제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유행하는 옷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기 위해서 침대든 아니면 거리든 그 유행을 따라왔다 이거야. 트렌드를 따라왔다 이거야. 이해됐지?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인도야. 잘 들어. 이거는요. 국가마다 일단 아까 네덜란드는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와? 아마시. 나막시. 그다음에 이누이트족은 두꺼운 자켓, 아노라크. 그 다음에 파자마는 어디야? 인도. 인도. 그죠? 네. 인도에서 관계부사.
관계부사가 나와. Where 앞에 있는 장소 인도를 주식하는데 Where, staying cool 뭡니까? 인도 어디에 있어요? 인도 남부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죠. 그죠? 인도 덥겠어. 야, 동남아시아 날씨가 어때? 많이 더워요. 습해. 더운 네.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습해요. 끈끈하고. 그래서 옷을 입을 때이 사람들은 뭘 가장 이제 중점으로 생각하겠어? 이 글의 핵심 포인트가 뭐야? 기후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입는 것, 신는 것에 영향을 끼치잖아. 야, 아시아는 굉장히 습해요. 특히 장마철에. 우기 공기 있잖아. 인도도 우기 공기 있어요. 우기 때 어때, 날씨가? 우기네요. 야, 봐봐.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해서 체온이 떨어져, 날씨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내려서 습도가 높을 때,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 장마가 결국 우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잠시만. 올라갈게요. 뭐 그렇게 해도 10시에 끝나요. 보세요. 인도에서, staying, 봐봐. Where, staying cool. 관계부사 절 뒤에는 어떤 문장의 형태가 와야 돼? 완전한 형태. 그죠? Staying cool이 뭡니까?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여기서 staying은요, 동명사입니다. Stay 가요. 동사로 쓰이잖아요. Stay가 동사잖아요. 네. 동사가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고 동명사. 뭐, 이거, 달달 외우셔야 돼요. Staying cool.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is. 엄청 중요한, 그지? 중요한 인도에서는, 콤마. 끼어든 거 관계부사절 잘 들어. 여기서 where 대신에 쓸수 있는 거 뭐야?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제 그러니까 시원하게 지내는 게막 습도가 높고 날씨도 덥고 그러한 인도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인도에서 a pair of white pants. a pair of는요 한 쌍이잖아. 한 쌍은 몇 개야? 2개. 두 개야. 그 wide pant야 pants야. 팬츠. s 붙은 거야. 그죠? 넓은, 그지? 넓은 바지는, 야, 얘가요, 얘들아. 얘가 뭐야? 잘 들어. 뭐로 만들어지? 뭉클게요, 또. 넓은 바지야, 그지? 넓은 바지. 뭐로? 가볍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잘 들으세요. 여기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아도 되고 워도 돼. 얘가 생략이 돼. 그래서 리드커처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의 향연입니다. 계속 나와. 분사구문 이세 개야. 아, 그래서 날씨가 되게 습하고 더운 인도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인도에서 넓은 바지, 통이 넓은 넓은 바지는 뭐로 만들어진? 부드럽고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진 통이 넓은 넓은 바지는 seemed to be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처럼 보인대요. To be the perfect way. 완벽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뭐 하는? To stay cool. 시원함을 유지하는. 아니, 여기서 way가 뭐야? 명사잖아. 이 to부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주실게요.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거 별표. 다 지금 중요해요. 이거 달달 외워야 돼, 리드 커.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도 staying cool이 나오고, stay cool이 나 stay가, 그럼 니가 봐봐. stay라는 일반 동사 뒤에 보호로서 형용사가 나왔어. 그럼 stay는 몇 형식 동사일까요? 2형식. 잘했어요. 맞았어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예시가 나옵니다. 야, 왜? 인도 얘기하다가 왜 영국의 예시가 나와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맞아. 왜? 맞아.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건 상식이에요, 얘가. 우리 상식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요. 잘했어. 그래서 영국의 통치자들은, 그때 당시에 영국의 통치자들은 좋아한 거야. 무엇을? 그 생각을. 왜냐면 영국은요, 인도는 원래 더운 나라야. 근데 영국은 추운 나라야. 맨날 비 오고, 그냥 날씨 그냥 구린 나라야. 그래서요. 그래서 막, 막그 영국의 사람이 인도에 가서 생활하는데 그 날씨에 적응을 했을까 못했을까? 잘 못했어. 그지? 그래서 막 깝깝하고 더위를 더 많이 느꼈던 거야. 그래서 영국의 통치자들이, 아, 그 통이 넓은 바지 있지? 그 생각을 되게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스프레드, 뭡니까? 확산시켰어요. 무엇을?
The 인도, 인도의 파자마들을, 그죠? 어디에? 전 세계에. 이건 매우 중요한 거 아니야. 야, 부인사군 뭐 하면서? Helping them to arrive in our bedrooms. 뭐야? 여기서요, 내가 분사문인 건 이해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입니다. 이 댐이 뭐예요? 댐, 댐 파자마야 파자마. 여기 앞에 있는 파자마야. 여기 나왔네 파자마. 파자마들이 to arrive 우리의 침실에 오게끔 도우면서야. 누가 도운 거야? 영국. 영국의 통치자들이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요, 잘 들어. 이거 여기 뭐 투부 정사 얘기가 나는데요. 헬프라는 동사의 구조로 봤을 때 얘가 동사 목적어. 여기서 투 어라이브는 목적격 보호야. 근데 헬프라는 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가 올 때 투 어라이브 투부 정사 써도 되고요. 그냥 이거 투 빠지고 어라이브만 써도 돼. 동사 원형 써도 돼요. 여기 밑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 넣었어요. 잘 들어. 이거, 이거, light spread. 술, 그, 시질치 시킨 거야. 왜냐면 지금 영국이, 아니, 인도 통치에 안 해.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보세요. The old saying. 속담입니다. 그지? 속담은, the old saying that. 여기서, 야, 이거 진짜. 리드컬처가 어법이 대박이네요. 여기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일단은 얘가 속담이란 말이야. 그죠? 속담은 명사야, 명사가 아니야. 명사예요. 명사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술 기준으로 해서 대답에 명사가 있으면 선생님은 뭘 의심하라고 했어? 관계 대명사. 근데 관계 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의 형태가 와야 돼, 원준아? 그래. 그럼 뒤에 문장을 보자. 필요성이야. 필요성은 is 뭐뭐입니다.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 몇 형식, 이 형식의 완전절이 왔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동격의 대절이야. 동격의 대절은요,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왜? 앞에 있는 the old saying,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어떤 속담? 아,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속담은 얘가 실질적인 주어야. 이해됐어? 속담은요. 속담들이야. 속담이야. 3인칭 단수야. 근데 중요한 건요. 아 진짜 현장하겠네. 네, 이거 어법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Doesn't make sense. 여기까지 미출자. 동사 강조입니다. Make sense가 뜻이 뭐라면은 그지? 당연하다. 타당하다. 봐봐. 뜻이 뭐냐면요. 타당하다. 납득이 되다야. 근데 영어에서요 지금 doesn't make sense 얘가요 동사 강조입니다. 정말로 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 강조야.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예시를 들어준 중에 나 너 사랑해가 영어로 뭐야? I love you. 그치? I love you야. 예. 근데 나 너 정말로 사랑해. I do love you야. 이게 지금 이게 뒤에 오는 이 love라는 동사를 강조하는 얘가 동사 강조로 쓰였는데 얘들아 봐봐. 동사의 형태를 보세요. 두디의 러브. 러브 무슨 형태야? 동사의 은준아 동사 원형이야. 동사 강조를 할 때는요. 잘 들어. 두도 있고요. 더즈도 있고요. 디드도 있어요. 동사의 시제가 과거일 때. 하지만 동사 강조에서 두나 더즈나 디드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의 형태가 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조조조조조 조동사. 그래서 동사 강조할 때 쓰이는 우리 두나 더지나 디드를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왜? 어차피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오니까. 이거 됐어요? 그래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라는 속담은 정말로 말이 됩니다 라는 뜻이야. 이거 됐어? 얘가 본동사네. 그리고 몇몇의 좋은 발명품은, 발명품들은, 복수네요. seemed to spread. 퍼진 것처럼 보입니다. 빠르고, 그 다음에 쉽게. 이해됐어? 네. 여기까지야? 네, 네. 끝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봐봐. 니네, 본문에서 나오는 문법보다 리드 컬처에서 나오는 문법이 훨씬 많아. 사실은요, 고등학교 1학년에요. 이게 동격의 대절이랑,
관계 부사절이랑 관계 대명사절이랑 분사 구문이랑 한 번에 섞여서 나오는 지문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세요. 니네 잘 들어.